그나저나 선생님께서는 그 태연이를 어렸을 때부터 잘 봐왔다고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같은 성우니까 네. 저하고 한 지금 횟수로는 한 40년 가까이 성우 생활을 했네요. 네. 한 번 집에 놀러 갔다가 봤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선생님 머리 그때 선생님 머리 말했을 때 내 머리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태연아 우리 형님 왜 머리 왜 그때 가서 오늘 드레드 할 거야 왜? 머리 깔 거야 왜? 아니 진짜 선생님 그 만화도 많이 하셨는데 그죠? 만화 엄청 많이 했지 옛날에. 제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슈렉, 슈렉의 이제 슈렉을 제가 녹음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미키 마우스 1대 미키 마우스를 제가 했고, 맞아 형님의 1대 미키 마우스야. 맞아. 네. 우리 어머니도 미니 마우스 하셨는데. 라이언 킹의 티몬. 배트맨의 이제 펭귄맨. 맞아. 그런 것도 했어. 펭귄맨. 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슈렉. 슈렉이요. 안녕하세요. 저 슈렉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웃을 때 귀 팔랑거리잖아요. 슈렉 여기 조그만 귀. 아니, 너무 잘 들었는데 이건 그냥 장광 아니에요. 예. 아니, 좀 딴 거 형님. 워낙에 많이 하니까. 예. 야 귀한 시간. 와. 안녕하세요. 티몬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중인데 이렇게 음식을 너무 맛있는 걸 자꾸 줘가지고 요요 왔지 뭐야 정말 웃기 아닙니까 이 목소리 저기 굵은데 얇은 목소리가 나오네 대단하시다 슈렉은 저기 분장을 하면은 주여병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주여병이 잘 어울려 맞아 있네 슈렉 해봐 슈렉 똑같아 아니야 약간 저쪽 여성 하니까 저쪽이 피오나 하면 돼 피오나 이름 바꿔 그냥 슈리로 아유 밝아 슈리